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에 걱정했던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제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승하차 보호기 덕분인데요. 신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두 배에 이를 만큼 위험합니다. 아이들을 아찔한 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승하차 안전보호기, 일명 천사의 날개가 경기도에 처음 도입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도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승하차 보호기 1,500개를 기증했습니다. 날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교통안전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호기가 부착된 차량의 문을 열면 안내 문구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이렇게 차 문 앞에 붙은 것이 승하차 보호기입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에 이를 알려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는 현대자동차,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홍보와 캠페인 활동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건널목, 신호등, 각종 표지 모든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도 교통사고 낫지 않습니다. 이번 승하차 보호기 설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